굿샷. 아우 약간 레이디. 돈다. 레이디. 아 좋아. 아 호쾌한 샷. 넘어가야 돼. 굿샷. 야 충분히 쳤어. 오. 굿샷. 오 문태야 굿샷 맞아? 야, 얼굴 한번 봐봐. 카메라에 인터뷰 좀 해줘야지. 이거 고반 발공은 넌 죽은 거야 이게. 굿샷. 300m 나오는데 저 사람 좀 찍고 있는 거였어? 응. 굿샷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그래? 맛있는 거 준비해놔. 맛있는 거 넣고 하는 거 알지? 세류로, 세류로 먹자, 세류로. 양프로님. 김장타씨. 은퇴 어디로 칠 거야? 벙커 우측. 벙커 우측? 보겠어. 으쌰! 김장타씨 입장. 야, 김장 말고 알타리. 아니야, 장타 얘기만 나오면 대주가 힘 좀 들어가는 것 같아. 아, 브로리샷. 야, 브로리. 작전 너무 자주 쓰는 거 아니냐? 아우, 너무 밀린다, 수호가. 야, 이거는. 알았어. 오우. 굿샷. 이라시아맛에 다 했어? 아이고 난 도쿄랑 안 걸리는 것 같아. 근데 이제 뭐 깨너로 깨너 어디서 떴어? 양평. 밥 먹어. 오 소면 맛있네. 뭐야 이거? 진호 그쪽 나 주한이 이거 호가돈이네. 아까 거기서 먹었던 맥주랑 똑같네 맛이. 하나 안 한 건 안 나오지. 아니라고. 근데 이거 무슨 과일 맛 같은 거냐? 과일 맛 같지? 달아, 이거. 봐봐. 응? 봐봐. 밥은 나는 누구 먹을 거야? 조금 이렇게 여러 단으로 쌓인 줄 알았어. 자, 소화. 난 밥 안 먹어. 여주야. 야, 야, 돼지 또 당했어. 나 밥 안 먹는데, 진짜. 뭐야, 이게. 장기 역시. 그 해외여행 가는 거 다 털은 거야? 털어. 반만 털은 거. 와, 진짜 돈 많이 모았었구나. 일본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소환은 소환인데. 돈 좀 덜 해야 될 것 같아. 나? 조금 덜하면 되지. 필리핀 한번 갈까? 안 된다며 또 요새 너 때문에 씨발 지금 태국 캔슬한 거 아니야? 아니, 필리핀은 3시간이잖아. 필리핀이나 태국이나. 아, 그러니까 송이가 아주 물이 올랐어. 재밌기도 하고. 아, 그럴 때가 있어. 친구들. 원태가 쫄려가지고 못 치대. 처음에 다 그래. 그 원태가, 너 스무고개 너무 의식하고 쳤어. 의식이 안 되냐, 새끼야? 그냥 의식 안 하고 너 잘 치면 돼. 생각을 해봐. 둘이, 얘가 너 잡으려고 하는데 난 무조건 어쨌든 얘를 잡아야 되는데. 그게 말이 되냐고, 씨발. 그러니까, 이 새끼야. 이 새끼야, 내가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잖아. 그러니까, 제주한테 쇼군! 이걸 그래. 했어야 되는데, 그걸 안 하고. 쇼군 친다로 몰라, 새끼야? 쇼군 친다로? 원태가 그런 거 하는 거 봤어? 그니까! 그러면서 씨는 그래요. 나는 그냥 할 거래. 주현이 후보 그거밖에 안 나오고 있는 건데. 어, 야. 아니 싱글이 진짜 힘들다니까. 야, 그러니까. 그냥 아까 내가 니네 이상한 그냥 친구야 나는 잘 친구야. 80. 그거밖에 못 쳐. 야, 그거보다 이상 치려면 굉장히 준비를 해야지. 야, 독토시 농기대회 3등했던 박재남 선생. 그때 나 한참 치는 거 한참 치잖아. 누가 3등이래? 1등인데. 1등이었었어? 한 번도 아니고? 아, 롱기 1등 했다고? 롱기 1등인데 종합 2등 해가지고 롱기를 딴 사람 준 거지. 근데 왜 롱기. 아, 내가 롱기야. 근데 258? 아, 정도. 진짜로? 더 멀리 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다 나갔어, 이게. 해외에 나갔어. 나만 들어가 있었어. 나 있었지, 자꾸 나한테 좀 장타시라 그래. 힘들어간다, 지금 장타시. 그러면. 나 의식 때잖아, 새끼야. 야, 그건 뭔데 멀리 쳐, 이 새끼, 진짜. 아, 나 오늘 시작하기 전에 아주 박재한테 잡혀가지고 한 30분. 아, 힘들었다. 근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. 어. 퍼팅 구역 30분 후퇴 받았는데. 어, 많이 먹어? 그치. 근데 안 맞을게. 편하게 그냥 많이 먹어. 자. 어?
계속 안절부절 못하더라고 아까 전에 회비 얘기하니까. 회먹으라고 그러니까 회비기를 안 내기 위해서 회를 10만 원이라는 우리 주는 정도 같은데. 영수 좀 없어 이거? 나오지. 영수 좀 줘봐. 7은 아닌 것 같은데. 6인 것 같은데. 4! 그럼 나 4. 뽕가 걸렸어도? 뽕가 걸렸어도? 뭐야 이거? 뽕가 걸렸어 이유가 또? 뒤에 있는 거지. 7 정도? 7 정도 돼야 회비랑 퉁 깐다고 하는 거지. 똥같이 다 어린 얼굴이야. 똥같이 다 어린 얼굴이야 지금. 새끼야. 하루 전에 들어갔다고. 하면 확인. 미안해. 어저께 6자리를 봤어. 뭐야 5? 4만 9천 원. 어저께 난 그래가지고 양평 사람들이 참 나쁘다라고 생각했어. 너 시동걸어. 야 가까이. 양평 욕하고 막 해서 상관없는 좀 더 했었으면 진호가 마녀사냥을 다 했어. 이제 진호 너무 너무 가스라이팅을 한다. 이제 기우한테 이제 그 소리 딱 하려고. 아이 강재 야 기우가야 미안한데 역순거 주면 돼. 진짜 아 역순거 없다고 할까 하다가 없으니 느끼고 책을 보는. 여기가 재우놈이야 이거. 그거야 회를 안 집어먹고 계속 매출 잘 까먹은 거 아니야? 양 많아 보이려고. 너 회 안 먹었지 지금? 근데 확실히 당황한 게 메추리알을 제대로 깐지 못했어. 하마터면 메추리알 보면은 껍데기까지 몽사를 끊어. 아니 얘기가 막. 아니 소세지 안 꺼도 되겠어? 일단 이거 뭐 이거 먹고 먹어. 먹어야지. 내가 먹으면 소세지 땡겨? 아니 그게 아니라 너도 술을 먹으니까. 아니야 소세지도 먹어야지. 소세지를 미리 해놓게. 어디다가? 진아 어디다가? 아 프라이팬을 갖고 오자. 여기다가? 어 안 돼. 여기 다쁘게 먹을게. 왜 여기서 영수 확인 들어갔냐고. 그래야만 됐냐고. 실제로 10월 할 텐데 실제로 4억 초 나한테 이게 비틀 했어. 허벌이라도 쌓았어. 허벌이라도. 명당벌이라도 사 갖고 왔어. 6이라고 때리고 싶었는데 6이라고 그러면 헤비를 좀 3만원이라도 빠져버리니까 내가 그러다 그 생각을 돌린 거야. 7일로 7위는 애들 입만 하겠다. 저 정도는 아야야 야 그냥 냅둬라 이렇게 하려고 동병표를 의식하는 거지. 차라리 그랬으면 그랬어야지. 오토바이 타고 동명왕까지 갔었어야지. 오징어에 구해왔어야지. 그래서 영웅이지. 그치 완전히 4만원으로 끝날 뻔했어. 너 4만원으로도 2만원으로도 그치. 연습해가지고 그 사켓도 뭐야? 그거에 들어가고 일부러 그에 들어가고 출장권을 땄으니까 그래 저거 하는 거고 스킨 쓴다 그런 거 나온 거 아닌데 그거?